안녕하세요. 리뷰빌 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. 예, 오늘 여러분들 리뷰해 볼 거는 예,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가 맛이 갔잖아.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.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PC를 하나 맞췄어. 작업용으로. 예, 뭐 그냥 컴퓨터 이렇게 맞춰서 또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가서 구매한 PC들, 부품들 그냥 좀 소개하고 기록으로 좀 남기려고, 사양을 좀 높은 걸 쓰려고 그랬지. 그러니까 가격대가 거의 한 200만원에 이제 육박하더라고, 여러분. 그래가지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지금 하나 구매했어, 부품들. 그래서 향후 한 5년? 아니면 조금 길게 쓰면 한 10년 가까이 쓸 수 있게끔, 길게 좀 쓸 수 있게끔 이중 투자 안 하는 게 합리적 소비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들? 이게 다 부품들인데 이 안에 없어. 여러분들 이 안에 없고 이거 상자만 지금 이렇게 가져온 거고, 여러분들 그 제 영상 요쪽? 이쪽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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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뭐 이쪽에 제 그 부품 이렇게 조립했던 그런 영상이 아마 지금 이제 뿌려질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하나하나 어떤 부품이 들어갔었는지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PC를 맞추려고 그러면 이제 CPU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, 여러분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튜브를 한다든가 뭐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, 앞으로 또 이제 4K 시대잖아, 여러분들. 4K 시대에 또 걸맞는 그런 CPU를 또 탑재해줘야 돼. 지금 뭐 9세대까지 나왔잖아. 이제 곧 10세대까지 나오는데 i7으로 이제 대부분 맞추셔야지 되는데, 요게 이제 저는 9700K라 그래가지고 9세대야, 9세대 여러분들. 9세대, 그 요 밑에 이제 8세대 8700K도 있는데, 아, 미양 뭐 이제 세대수 조금 더 뭐 고기서 고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, 그래도 뭐 9700 정도 사야지 뭐 그래도 세대수가 하나 더 올라갔으니까 뭐래도 좀 좋을 것 같아서 i9까지 나와 있잖아, 여러분들. 9900K인가? 거기까지 나와 있는데, 요즘에는 뭐 가격이 조금 뭐 전반적으로 CPU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긴 했는데, 그렇다고 또 뭐 그렇게 또 싼 가격은 아니지. i7급 이상 되는 것들은. 근데 이제 i9급으로 원래는 하려고 그랬는데, 그거 CPU 하나만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가격이 제 예산 범위를 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.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컴퓨터 사양에 충분히 성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i7 9700K로 선택했습니다. 여러분들 이게 i7급하고 i9급으로 넘어가면서 발열이 워낙 심해가지고 쿨러를 하나 별도로 하셔야 돼. 옛날에는 이거 i7 사면은 쿨러도 그냥 줬는데, 지금은 아예 별도로 싸제 쿨러나 이런 걸 다셔야 되더라고. 나오질 않아. 옛날에는 이거 넣어줬는데 그만큼 이제 이 발열에 자기네들 순정 쿨러로는 감당이 안 갈 만큼 발열에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어쩔 수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i7부터는 좀 발열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뭐 SSD지. 요즘에는 뭐 대세가 이제 SSD로 이제 대부분 그걸 하고 있으니까, 다 탑재를 하고 있으니까, 워낙 또 이제 SSD 가격이 옛날에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비쌌는데, 지금은 M.2도 굉장히 가격대가 많이 다운돼 가지고 그렇게 비싸질 않더라고, 여러분들.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그램 돌리는 그런 C 하드는 SSD요 9700 EVO 플러스라고 해서 M.2 걸로 M.2 방식으로 해가지고 요걸 이제 256GB, 뭐 요즘에 500GB짜리 뭐 이랬는데, 그거 좀 가격이 제가 예산 범위를 좀 초과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256으로, 어차피 뭐 영상 프로그램 툴이라든가 이런 것만 깔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, 나중에 또 요것만 바꿔가지고 또 교체하면 되니까 일단은 예산을 맞춰줘야지, 여러분들. 그래서 요 9700 EVO 플러스 M.2 C를 요걸로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돌리거나 이제 그래야 되니까 그냥 일반 하드로 하려 그랬는데, 그냥 SSD 500기가짜리로 하나 이제 또 탑재를 해줬습니다. 뭐 500 정도면은 뭐 그나마도 그러니까 작업을 빨리빨리 불러드리고 이렇게 소스 같은 것도 바로바로 그거 할 수 있게끔 작업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860 에보로 했습니다. 예, 프로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가격 차이가 꽤 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. 메인보드 가장 핵심적인 역할,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메인보드인데,
저는 뭐 의외로 i7급을 쓰고 있는데 뭐 오버클럭이나 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또 메인보드는 적당한 거 그냥 사서 뭐 한 10만원대 이상은 써줘야지 그래도 여러분들 작업용으로 좀 쓸 거니까. 근데 저는 메인보드에는 크게 이렇게 투자는 하는 성격이 아니라가지고 왜 그러냐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들. 메인보드는 예, 뭐 너무 싼 거 아닌 이상은 예, 브랜드급에서 한 15만원급에서 20만원 사이급으로 정해서 구매하시면은 딱 뭐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성능적인 것도 뭐 그다지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저는 요 아수스 거 아수스 것만 써요 여러분들. 저는 예, 이거 뭐 개인이 이제 가가지고 수리하기도 좋고 AS 하기도 좋고요 아수스 게. 그 대신 이제 저는 스톤 거를 가장 애용합니다 여러분들. 예. 튼튼하더라고. 제가 이제 작업용 PC라든가 뭐 여러 가지 PC들 막 다 사용해봤는데 컴퓨터 조립 PC 안에 부품들이 아주 많은 회사들이잖아. 많은 제조사들이 있기 때문에 예. 그중에 또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톤 거를 애용하고 있습니다. 아수스 거는 예. 가장 튼튼한 것 같아 여러분들. 뭐라 그래야 돼? 접촉 불량이나 뭐 이런 거 제가 다른 회사 것들 것도 뭐 메인보드 이렇게 써봤는데 중간에 막 이렇게 뻥 나고 접촉 불량 나고 막 이상 생기고 막 이러들 가지고 메인보드를 몇 번씩 갈을 때 아수스 거는 그다지 많이 간 적이 없어 여러분들. 거의 뭐 제가 지금 1세대급 i7도 써봤는데 쓰고 있는데도 아수스 게 끼어져 있는데 단 한 번도 말썽을 부린 적이 없어 여러분들.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아수스 거 그냥 그것도 스톤 거를 애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요번에도 프라임급으로 해서 H370 플러스 요거 한 15만 2천원 정도? 그 정도 하는데 뭐 그냥 충분히 사용하시는 데는 USB 단자라든가 뭐 3.1, 3.0, 2.0 뭐 이런 것들 충분히 다 확장성 있게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메인보드 라고 생각하시면 돼. H370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. 프라임 등급. 파워는 클래식 2야 700W. 아무래도 좀 i7급 작업용으로 쓰려 그러면은 파워는 좀 출력적인 또 그래픽카드도 조금 고가의 그래픽카드를 좀 고사양을 써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파워도 좀 여유 있게 쓰기 위해서 뭐 더 높게도 쓸 수 있지만 딱 700W 정도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가장 뭐 인지도도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마이크로닉스 거 뭐 고전이죠. 예, 클래식 2 예, 700W짜리 워런티가 한 6년씩 돼.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써주시면 뭐 충분히 돌리는데 뭐 꺼지거나 파워가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또 뭐 부품 교체하거나 그래픽카드를 교환해야 되고 뭐 이랬을 때 업그레이드 할 때 출력적인 부분에서 딸리지 않게끔 파워가 그래서 마이크로닉스 거 그냥 클래식 2 시리즈 700W 짜리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그럼 현재 이제 좀 써봤는데 소음도 그렇게 없고요 쓸만한 것 같아. 그런대로 그래픽카드 뭐 어떤 걸 할까 이게 가장 고민이 컸고 또 가격대가 컴퓨터 단가를 확 부품비를 올리는 게 그래픽카드잖아요 여러분들. 이게 아마 CPU하고 그래픽 카드 가격이지 PC 조립하는 거는 완전히 저기 EMTEC 거 가장 뭐 요즘에 이 RTX급 이상 이렇게 뭐 뻗는 그래픽 카드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저는 뭐 GTX 시리즈에서 그냥 1060하고 이렇게 가격대가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예, 그래도 그냥 뭐 이건 그래도 또 앞에 RTX라고 붙잖아 2060이라고 뭐 TI 모델도 있고 제가 이거 사자마자 그 다음날 그냥 2060, 2070 뭐 이렇게 슈퍼라고 해가지고 한 단계 또 윗등급이 그냥 바로 출시했더라고. 뭐 어쩔 수 없지 뭐. 이거는 뭐 한 46만원대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는데, 예, 뭐 EMTEC 거 뭐 가장 쓸만하고요. 저 AS 정평이 나 있잖아요. 여러분들 잘해준다고 고객들한테. 그래가지고 그래도 마음 편한 게 좋잖아. 게임 같은 건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작업용에서 어느 정도 4K까지 뭐 요 8K까지 지원이 되니까 해상도가 그러니까는 뭐 충분히 요거 하나 달아가지고 길게 아주 길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. 그래서 저는 이제 요 RTX 거 GeForce 2060 나중에 이제 뭐 조립 PC라는 게 쓰다 보면은 부품 요거 갈고 싶고 저거 갈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야. 그럴 때 특히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 해상도 너무 떨어진 거나 이런 거
쓰니까 나중에 뭐 모니터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게임 사양을 위해서 이렇게 좀 올려야 될 때 이중 투자가 들어가더라고. 그래서 그냥 GTX 시리즈 상급 모델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더 위급인 2060 RTX 그냥 구매했습니다.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1060하고 뭐 그래도 또 나름대로 또 차이가 있으니까 뭐 CPU빨이라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영상 작업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면은 렌더링 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거든. 그걸 좀 확실하게 이렇게 좀 개선해주고 빨리 렌더링 할 수 있게끔 하시려고 그러면 CPU빨이 좋아야 돼. 아니면 GPU빨이라고 해서 이 그래픽카드로도 또 렌더링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자체적으로 이렇게 렌더링 할 수 있는 속도가 어느 정도 나와주려고 그러면은 이 그래픽카드도 좀 나름대로 좀 튼튼하고 성능 좋은 거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. 이렇게 보시면은 6G까지 이렇게 딱 하고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소음도 뭐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요. 이엠테크 가격 대비 굉장히 가성비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많이 사용해봤던 그런 제품이라서 뭐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. 저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요 화이트 버전도 있어. 하얀 색깔. 색깔만 다른 거야. 이건 블랙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 차이가 뭐 10,000원 안팎으로 나나? 그래서 또 뭐 하얀색으로만 이렇게 조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 하얀색으로 사시고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PC 튜닝이나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냥 성능적인 면이나 이런 것만 보고 샀죠. 백플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좀 물리적인 이제 손상 방지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죠. 여러분들. 그리고 또 디자인과 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멋도 보여주는 그런 거고, GDDR6, 이렇게 메모리가 이제 탑재돼가지고, GDDR5보다는 확실히 속도면이나 뭐 낮은 전력에서 고해상도, 고품질의 그냥 게임 환경이나 작업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어, 여러분들. 아무튼, 뭐, 쿨링 팬도 듀얼로 달려 있으니까, 공기 흐름을 좀, 원활하게, 돌려줄 수 있는 게임과 작업을 동시에, 나름,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가격 대비 아주 괜찮은 그런 제품이 아닌가, 그래픽카드로. 메모리는, 요즘에 이제 또 뭐, 일본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삼성전자 뭐 이런 지금 뭐, 문제 때문에 그런지 제가 산 다음에 한 몇만 원이 더 뛰었어. 그때 제가 살 때는 뭐 6만 원대였는데 하루 이틀 사이로 막 계속 뛰고 있더라고. 그냥 32기가 정도만 사용하려고 그랬다가 어차피 그 제가 살 때는 6만 원이었으니까 그냥 64기가 아주 풀로 그냥 메인보드에다가 그냥 뛰어버렸지, 여러분들. 그러니까 막 속도가 와 그냥 아주 그냥 착착착착 잘 돌아가. 아주 16기가짜리 4개 썼으니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게 이게 PC 부품 가격이라 가지고 가장 요번 조립 PC에서 돈을 의외로 많이 잡아먹은 게 있어. 그 70K를 사용하시려고 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싸제 쿨러를 달아주셔야 되거든. 그거 안 달면 완전 꽝이야, 여러분들. 순정 쿨러라든가 싼 뭐 3-4만원짜리 이런 쿨러로는 아예 되지도 않아, 여러분들. 나중에 컴퓨터 쓰거나 잘 조립해 놓고 나중에 CPU 말아먹거나 고장 나거나 발열 때문에,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. 그렇기 때문에 이 싸제 쿨러 어쩔 수 없이 저도 뭐 수냉 쿨러로 하려고 그랬는데 뭐 유지 관리나 뭐 이런 게 옛날처럼 뭐 이렇게 번거롭거나 막 복잡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한 번도 이제 쿨러를 달아서 이렇게 써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공랭식으로 써야 되겠다 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. 전부 다 이제 상담해보니까 정답은 하나야. 녹투아커. 아주 어마무시하게 커, 여러분들. 요거 엄청나게 크거든, 이거. 나도 쿨러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. 근데 이게 공랭식으로는 아주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이걸 따라올 게 없대, 여러분들. 가격도 한 12만원대 정도 되는데 의외로 이게 돈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예산이 아주 초과가 돼버렸지.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i7을 i9급으로 또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간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이제 초과가 돼 있으니까 예산이 적혀져 있는데 뭐 어떡해. 이건 생각도 안 했지. 그냥 순정 쿨러 달면 되는 줄 알은 옛날 생각만 하고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녹투아커 NH-D15 이거 아주 그냥
무시무시하게 큽니다, 쿨러. 근데 굉장히 지금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조용하면서 아주 냉각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균일하게 아주 맞춰주고 떨어뜨려 주더라고, 그 온도를 적당한 수준으로. 그래서 굉장히 작업을 할 때 편안하게 발열을 최소화시키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녹투학과. 여러분들, 여러분들도 뭐 대안이 없을 거야. 무조건 PC 맞추러 가시면 이걸로 다셔야 돼. 뭐 3-4만원, 5만원짜리 이런 거 달아놓으면 나중에 또 바꾸셔야 돼, 여러분들. 그냥 한 번에 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, 지금 현재로서는, 여러분. 아무튼 그렇습니다, 여러분들. 요번에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조립 PC 한번 맞춰봤어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도 뭐 PC를 조립을 지금 희망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분들, 요 정도 사양 쓰시면 일반 분들이 쓰시기에는 뭐 잘 돌아가지, 쌩쌩하게 아주. 지금도 제가 쓰고 있지만 아주 그냥 일취월장으로 아주 그냥 잘 돌아가. 슬슬슬슬 아주 그냥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작업, 영상 작업할 때도 그렇고 버벅거리는 게 없더라고.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고민해서, 뭐 이게 개인 취향에 따라서 또 이렇게 자기 원하는 부품으로 해서 조립하는 게 또 조립 PC의 매력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한번 참고하실 건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. 아무튼 여기까지만 오늘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도 좋은 PC 만약에 찾고 싶다, 조립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저것 귀찮다 그럼 뭐 요 정도 급에서 이렇게 맞추시면 충분히 사용하시는데, 특히 4K 작업을 나중에 이중 투자 안 하시고 조립 PC 사용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스펙으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기까지 조립 PC 이야기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. 지금까지 리뷰빌 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